이렇게 대바늘, 줄바늘 준비해 주시고 털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시작하는 부분을 조금 멀리 띄워서 시작해 주시고 엄지와 검지에다 걸어줍니다. 바늘을 위에다가 놓고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쭉 당겨줍니다. 왼쪽 구멍에 들어갔다가 오른쪽 구멍에서 걸고 빼주고 왼쪽 구멍 오른쪽 그대로 빼주고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양쪽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줄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줄을 여유분을 충분히 남겨놓고 시작을 해주셔야지 첫 코 시작하는 부분 놓뜨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편해요.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해주시면 되고 지금 대바늘, 줄바늘의 굵기는 굉장히 좀 굵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굵게 헐겁게 뜨실 때 굵은 바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늘에 실을 다 걸어주시면 되고 지금 총 15코를 걸어주었습니다. 겉뜨기를 해볼 텐데요. 반대쪽에 있는 바늘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짧은 줄은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털실 긴 부분을 오른쪽으로 놓고 구멍 안에 요 바늘 뒤쪽으로 찔러주시고 실을 걸어서 걸린 부분을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구멍 안에 바늘 뒤쪽으로 꽂아주시고 실을 감고 그 감아져 있는 부분을 그대로 빼내시면 됩니다. 자, 넣고 사이에 감고 그대로 걸어서 빼내고 반복을 해서 해주시면은 요거를 이제 겉뜨기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해서 끝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 떠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단을 더 떠보도록 할게요. 돌려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바늘을 마찬가지로 그 구멍 안에서 바늘 뒤쪽으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같은 방법입니다. 계속 겉뜨기만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해서 다시 끝에까지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실을 좀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힘을 줘서 많이 팽팽하게 당기게 되면은 바늘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힘으로 느슨함을 유지를 하면서 떠주셔야지 편물이 한쪽에서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지 않고 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가로로 줄 무늬가 있고 사이사이에는 이런 무늬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떠볼 텐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위에서 넣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조줄을 벌린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그대로 당기고 왼쪽 오른쪽 그대로 당기고 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시작코를 15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안뜨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짧은 실은 편물에 갖다 놓고 긴 실은 뒤에 이렇게 앞쪽으로 꼽아줍니다. 그 다음에 실을 이쪽 방향 말고 요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실을 조금 당겨가면서 해주시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앞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꽂아주고 감고 그대로 고리 빼주고 자 그대로 앞쪽으로 꽂고 그대로 감고 고리 걸고 나와서 있는 고리 빼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안뜨기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뒤쪽으로 들어가서 감고 그대로 빼줬는데 이렇게 안뜨기에는 앞쪽으로 걸어서 그대로 빼주었습니다. 반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현무를 돌려서 안쪽으로 꼽아 볼게요. 꼽고 여기서 그대로 감아줍니다. 그대로 빼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실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감아서 고리를 빼서 당겨주시고 앞쪽으로 꽂아주고 감고 그대로 빼서 고리 빼주고 계속 반복해서 안뜨기 해주세요.
안뜨기 모양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 줄 무늬 모양인데 시작 부분이 약간 모양이 좀 틀립니다. 뒤쪽에서 보셔도 이렇게 안뜨기 그리고 사이사이에는 약간 V자 모양이 살짝 살짝 보이는 이런 모양이 안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